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사이버스쿨 우프 선생. 사이버스쿨에 오게 되면은, 사이버스쿨 우프 선생의 유튜브 강의들 목록이 쫙 있으니까, 목록 찾기 힘든 사람들, 유튜브에서 힘든 사람들은 사이버스쿨 와서 찾으면 쉽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힘과 운동에서 이 마찰력과 부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마찰은 말 그대로 서로 비빈 거지, 마찰된 거지, 그때 발생한 힘인데, 자, 두 물체가 마찰할 때, 마찰은 항상 두 물체가 있어야 돼.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그지? 그래야 둘이 마찰할 거 아니야. 그때 못 가게 막는 힘이야. 항상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방해.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방해하는 것이. 왜냐면 도와주게 되면은 서로 끝없이 도와주면은 한번 달리기 한 사람이 아스팔트가 운동화한테 힘을 준 거야. 그러면 더잘뛸거 아니야, 그지? 그럼 계속 도와주기만 하면 너무 점점 빨라지면서 멈출 수가 없게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은 뛰는 순간 죽는 거야, 그냥. 근데 막 뛰면은 아스팔트가 못 가게 자꾸 방해하고 막죠, 마찰력으로. 그래갖고 가다가 힘이 빠져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은 정말 필요한 거야. 방해하는 게 진짜 필요한 거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못 가게 막는 것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갔다 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럼 흔히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나무 토막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밑에는 뭐 유리판도 좋고 뭐 적당한 거 거칠거칠한 뭐 뭐라 그럴까 이거. 밑에 이거 타일 같은 걸 놨다 생각해 보자. 타일로 나무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바로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 그지?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 지금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생겨서 나무가 확대해서 보면, 그 다음 밑에 있는 타이로도 있잖아? 자, 타이로도 얘도 우둘두둘, 우둘두둘하도 이렇게, 우둘두둘, 우둘두둘하도 이렇게, 이렇게, 타일이. 그러다 보면 얘가 이렇게 끌고 가잖아? 끌고 가면 뾰족하게 나온 게 여기가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부딪히는데 내가 강제로 끌어당겨 버리니까 얘가 딱 부러지는 거야. 얘도 부러지고, 얘도 부러지고. 저또뭐 이렇게 부딪히는 이 부분도 또 부러지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때 막 걸릴 거 아니야. 툭 튀어나온 게못 가게 잡고 막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요철이라 하죠? 볼록볼록 나온 요런 면이 있어갖고 여기서 부딪혀갖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요런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찰력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끈한 거 있지, 매끈한. 자, 매끈하다 그러면 나무가 우둘두둘 이렇게 돼 있다 그랬는데, 자, 유리야. 유리는 타일보다 좀 매끈하다. 매끈해도 약간 우둘두둘은 하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매끄럽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부딪히는 게 조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딪힐 경우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마찰력이 적죠. 그래서 우리가 스무스하게 잘 끌려가고 여기는 마찰력 때문에 힘이 들여서 아주 낑낑거리고 끌어야 되고요. 여기는 스무스하게 아주 잘 씩씩 끌려가는 거죠. 결국 요렇게 서로 접촉에 있는 요런 면적 이거를 중학교에서는 이 용어를 크게 다루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실제 접촉 면적입니다. 실제 접촉 면적. 근데 여러분 외웠을 거야, 아마. 마찰력은 접촉 면적과 관계없다. 이런 말을 외웠죠? 그거는 실제 접촉 면적이 아니고, 그때 쓰는 말은 겉보기 면적입니다. 겉보기 면적.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겉보기 면적과 관계없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시험이나 학교에서 그냥 접촉 면적과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냥 이 겉보기 면적이니까, 그건 맞다고 그냥 해줘야 돼. 근데, 실제, 진짜로 접촉한 면적하고는 관계가 있어. 바로 이런데 부딪히는 거, 이런 거, 그지? 이런 거. 여긴 접촉 면적이 조금밖에 없고, 여기는 많이 부딪히잖아, 그지? 실제 접촉 면적하고 관계있지만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면적은 실제 접촉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겉보기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겉보기란 말도 생략하고 그냥 접촉 면적 이런 말 쓰거든. 그럼 접촉 면적과 관계없다.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거를 일단 답을 골라줘야 돼. 여기 이제 마찰력이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 이게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은 곳이에요. 지금 대충 그냥 밝혀진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자. 자,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 그러니까 못 가게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고요. 크기는, 자,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물체를 잡아 당겼는데 안 움직이고 있을 때는 당긴 힘, 즉, 가한 힘. 이거 당긴 힘이라고 그러자. 당긴 힘하고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10뉴턴 힘으로 당겼다? 근데 내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요 밑에 작용하는 마찰력 반대로 못 가게 지금 누가 막고 있겠지? 얘가 10뉴턴이야. 똑같이 한다. 내가 땡긴 만큼만 얘가 못 가게 막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좀 열받아가지고 더 세게 땡겼어. 한 50뉴턴으로 왕창 잡아 땡기는 거야. 그래도 꿈쩍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럼 얘도 50뉴턴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 여기 마찰력에서 50뉴턴으로 반대 방향으로 못 가게 딱 막고 있어요. 마찰력이. 그러니까 땡기님하고 마찰력 항상 똑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리 버틴다 그래도 어느 순간, 자,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아주 힘을 잡고 100뉴턴으로 잡아 땡겼어. 뉴턴은 지금 힘의 단위예요. 딱 잡아 땡기니까 그때 갑자기 얘가 꿈틀하더니 끌려오기 시작해. 끌려오기 시작해. 그때 얘가 최대 얼마까지 버틴 거야? 100뉴턴의 마찰력이 버틴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란 말을 써. 최대 정지 마찰력 100뉴턴이야. 그러니까 100뉴턴까지는 힘을 줘야 얘가 100뉴턴까지는 힘을 줘도 안 움직이다. 100뉴턴을 넘어선 순간 끌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최대 버티는 거죠. 그렇죠? 어? 최대 버티는 힘이 되겠죠. 이걸 왜? 최대 정지 마찰력. 아직도 멈춰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보자. 움직이고 있을 때는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에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안 다루고 있는데요. 운동 마찰력이라고, 일단 움직이면 마찰력이 떨어져.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훅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프로 가면 이렇게 돼. 쭉 가다가 뚝 떨어진 이게 있는데, 지금 이걸 안 다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 움직이는 그 순간 가장 마찰력이 최대로 크다. 움직이고 있을 때 하다가 움직이는 순간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는 순간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에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이고 그다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제 움직임 마찰력이라 이거보다 좀 떨어져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서 뚝 떨어져갖고 움직이는 마찰력이 작용하죠.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지금 안 배우는 것 같더라고. 중학교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움직이지 않을 때는 땡긴 힘하고 똑같이 작용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일단은. 자 그러면 마찰력은 뭐와 관계 있느냐? 바로 누르는 힘. 즉 물체의 무게입니다. 자, 무거운 물체가 확 누르면 밑에 있는 꼼짝 못하죠. 그래서 마찰력이 큰 거야.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물체는 내가 아주 세게 당겨야 겨우 움직인다. 그래서 이게 무슨 왜 그러냐면 누르는 힘이 커지면 이게 사실은 무게가 커진 거고요.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큰 거야. 잡아당긴 힘이 굉장히 커진 거야. 그럼 두 물체 사이에 실제 접촉 면적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 가벼울 때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위에 나무가 있어도요. 나무가 뭐 이런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뭐 한 요 정도밖에 지금 접촉을 안 했어. 그런데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굉장히 무거워진 거예요. 나무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위에 많이 쌓였다고 합시다. 아까 여 누르던 요 그보다 엄청 커진 거야. 그럼 얘 나무가 푹 눌려가지고 이런 데 푹푹 들어왔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이렇게 실제 접촉한 면적이 늘어나게 되겠죠.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무거우면 땡기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두 물체 사이 실제 접촉 면적이 커지기 때문이야. 그런데 실제 접촉 면적은 우리가 밑에 하는 지금 접촉 면적 이 말하고 틀린 말이야. 다르게 인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실제 접촉 면적이 커지기 때문인데, 요건 학교에서도 그래서 선생님들도 애매하니까 이게 잘 안 가르치죠? 어떻게만 가르치냐면, 누르님, 즉, 물체 무게가 크면은 마찰력이 크다. 여기서 땡! 하고 끝내버린다고. 왜 그런지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안 하죠. 자, 그러면 보자. 또 시험 문제 학교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접촉 면적, 즉, 겉보기 면적이라 그러는데, 이 말도 쓰지도 않고, 겉보기 면적이라는 말 쓰지도 않고요. 접촉 면적은, 마찰력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맞는 거로 일단 골라줘야 돼. 이걸 이제 아몽통의 법칙이라고 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몽통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 그중에 하나가 이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접촉 면적은 사실은 뭐냐? 바로 이거야. 자 이제 같은 나무 토막을 눕히나 세우나 마찰력은 똑같다. 왜? 똑같은 무게니까. 똑같은 무게야. 자 그럼 보세요. 자, 눕히는 경우하고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내 그림으로 살짝 해볼게. 자 같은 나무 토막을 이렇게 넓적한 게 있어 이게. 자 이거를 눕혔어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게 눕힌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밑바닥하고 요 밑에가 이제 타일 바닥이라 그래봐. 걔하고 접촉에 있는 요 면적은 커졌죠,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접촉 면적이라고 하잖아. 접촉 면적.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 느끼는 거니까 겉보기 면적입니다, 이게.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접촉 면적이라고 설명하죠. 자, 이 접촉 면적은 커진 거 맞아. 자, 그래서 눕히는 경우 겉보기 면적은 넓어지며 접하는 곳은 많아진다. 자, 접촉 면적이 많아져 가지고 접한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죠? 접한 게 많아지겠죠. 이 밑에 부분이 이제 타일이라고 합시다. 이 밑에 타일이 깔려 있는데 타일 위에 이제 나무 토막을 놓은 거야. 그러면 봐봐. 지금 타일이 이렇게 돼갖고 나무 토막이 지금 위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접촉 면적이 실제 접촉 면적은 요만큼씩이야. 자, 그래서 그 접하는 곳 하나마다 지금 접하는 요런 거는 많은데 요거 하나마다 실제 접촉 면적은 작아. 왜냐하면 이 나무 토막이 위로 많이 안 쌓여 있죠? 이게 높이가 작잖아. 그러니까 누르님이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접촉 면적이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이런 게 이제 100군데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100군데인데 접촉 면적 요 면적을 1이라 할게. 요 사이즈를 1이라 할게. 그럼 곱하기 1 하면 전체적으로 100만큼의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엔 세우는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를 그대로 세웠어. 자, 세웠다. 세웠다는 건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세웠어. 자, 바닥에 이렇게 눕혔던 걸 세웠다. 그다음 이 밑에는 이제 타일옷 바닥, 얘도 이제 타일옷 바닥이라고 생각하자. 아까 얘도 타일옷 바닥은 안 그렸지만, 자, 타일 바닥이다. 그러면 봐봐, 이 접촉 면적은 아까보다 줄었지. 겉보기 면적 줄어들었지. 자, 그럼 계속 보세요. 겉보기 면적은 좁아지며 접하는 곳은 적어졌다. 그러니까 접한 곳이 몇 군데 없어. 아까보다는, 그죠? 아까보다 확실히 줄었죠? 여기 접한 곳이 면적이 넓으니까 많은데 줄었잖아?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자. 여기 타이루가 있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요 놈은 이 위에 많이 쌓였으니까 누르님이 좀 세겠죠? 아무래도. 똑같은 무게가 좁은 면적이 누르니까. 이거 압력이라는데 압력이 세단 말이야. 여기는 압력이 상대로 약하죠? 약하죠? 그죠? 똑같은 무게가 넓은 데 있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압력이 세니까 쿵 눌려, 얘가. 쿵 눌려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접촉한 면적이 상당히 넓어진다. 아까 접촉한 면적이 작지, 면적이. 근데 이건 면적이 상당히 넓어진 거야, 접촉 면적이. 이게 실제 접촉 면적이야, 실제. 자, 실제 접촉 면적이 넓어진 거야. 그래서 접한 곳 하나하나마다 실제 접촉 면적이 커졌어, 세게 누르니까. 그러면 아까는 100군데였는데 여기는 이제 좁아서 20군데밖에 안 된다 그럽시다. 근데 아까 면적은 1이었지만 요건 면적이 좀 넓어져 갖고 5 정도야. 면적이 5배 좀 커졌다 그래봐. 얘는 1인데 5배 커졌다 그래봐. 그럼 곱하기 5 하면 또 100이 되죠? 그래서 전체 이 겉보기 면적은 작아졌지만 그 거기 하나하나마다 접한 곳이 이제 개수는 좀 작아졌어. 그런데 거기에 실제 접촉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곱하면 똑같아. 이 마찰력이 또 10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마찰력이 똑같이 나오지?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제 학교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 그 나무토막을 눕히는 경우나 세우는 경우 마찰력이 똑같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나무토막 하나 눕히고 하나를 세운 다음에 경사면을 살짝 들어보면 정말 똑같아. 그래갖고 똑같은 거의 동시에 주르륵 미끄러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넓은 데가 천천히 미끄러지고 얘가 빨리 미끄러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해보면. 자,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겉보기 면적을 그냥 면적이라 하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마찰력은 면적, 이제 시험엔 접촉 면적이라 나오겠죠? 자, 접촉 면적에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이걸 맞는 것으로 답을 해줘야 돼. 맞다 하고 답을 해줘야 한다. 학교에서 얘기하는 면적은 바로 접촉 면적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눕히는 경우나 세우는 경우, 시험에 그림으로 나오면 이 경우나 이 경우 똑같은 나무 토막으로 할 때는 마찰력은 똑같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실제 접촉한 면적이, 그죠? 요건 작고 이건 실제 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 근데 학교에서는 실제 접촉 면적 여기까지 컨셉, 그 개념까지도 안 들어간다고 헷갈리니까. 그냥 학교에서 단순히 이렇게 외워. 그래서 두 가지로 외운다, 어떻게? 자, 무거우면 마찰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접촉 면적은 마찰력과 관계없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대로 답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면의 거칠기가 클수록 마찰력은 커진다. 그렇죠?
그래서 꺼끌꺼끌한데 그런데 마찰력이 크고요. 당연하지. 울퉁불퉁하니까 아무래도 만나는 곳이 많죠. 그래서 이거 실제 접촉 면적이 많아지는 거죠. 자, 매끈하면 얘도 매끈하니까요. 만나는 곳이 적어.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거친 곳이 마찰력이 크죠. 자, 그러면 마찰력을 이용한 그 현상을 어떤 게 있느냐. 자, 등산화나 운동화 같은 밑창을요, 우둘두둘하게 해가지고, 그 접촉 면적을 넓혀가지고, 잘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 있죠. 또 자동차 스노우 체인, 또 감자나, 그죠? 요런 것도 눈에 잘 안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죠. 요런 것도 그 눌루님이 확 세게 해가지고, 압력을 세게 해갖고, 실제 접촉 면적을 늘린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거. 그것도 우둘두둘하게 만들어놨지, 그지? 우둘두둘하게. 그러면 거기. 또 빙판길에 이제 옛날에 연탄재 같은 걸 뿌렸죠. 그러면 막 거기 거칠게 되고 우둘두둘해지니까 잘 안 미끄러지죠. 이제는 거꾸로 이제 수영장 미끄럼틀 같은 건 반들반들반들하게 해줘야 돼. 울퉁불퉁하면 사람이 잘 안 미끄러지니까. 잘 미끄러지라고 반들반들하게 해주고요. 또, 저기 기계들 사이에 잘 미끄러지라고 윤활유 쳐주죠. 그럼 잘 미끄러지고. 또 큰 창문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렇죠? 바퀴를 달아가지고 두루룩 잘 굴러가게 하죠. 마찰을 적게. 동글동글하게 하면 접촉 면적이 줄어들잖아. 바퀴를 이렇게 하면 접촉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거는 잘 못 가고, 이거는 잘 가죠. 그죠? 요런 거는 실제 접촉 면적이니까, 실제 접촉 면적은 사실은 마찰력하고 관계가 있어. 근데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요거. 얘를 똑바로 세우나, 눕히나, 그죠? 세우나, 눕히나, 바로 요 면적이 달라져도 마찰력은 똑같거든? 그래서 그냥, 그 접촉 면적은 마찰력하고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답을 해줄 땐 정확히 골라줘야 돼요.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자, 부력 해보자. 자, 부력은 뭐냐, 그러면, 부가 뭐냐면, 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부상열차라고 들어봤지, 부, 뜨는 거야, 부. 한자로 치면 이렇게 쓰는데요, 부. 물에 이렇게 뜨는 거. 뜨는 힘이야, 쉬운 얘기로. 그러면, 기체나 액체에서, 특히 액체는 이제 물을 주로 얘기하죠.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린 힘이야.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마찰력하고 굉장히 비슷해. 못 가게 막는 거야. 자, 생각해봐. 물이 있잖아. 여기 물이 있어. 이렇게 물이 있는데. 아니, 뭐, 어떤 놈이 들어온 거야, 일로. 들어오니까. 물 입장에서 짜증나지 않냐? 자기들이 땅에 누가 침략해 들어온 거죠. 침범해 들어온 거야. 근데 얘는 왜 들어왔느냐? 물 한 잔 마시고 하자. 아이고야. 자, 물 한 잔 마셨다. 얘가 왜 들어왔냐면, 아, 얘도 들어오고 싶었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자. 지구가 잡아당긴단 말이야. 중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이제 물체 한번 보자. 자, 모든 물체는요,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 엠이라고 쓰죠? 물체의 고유한 특성인데, 이거를 지구 같은 경우는 중력가속도 G에서 9.8 정도인데, 중력가속도로 잡아당겨, 이게. 그래갖고 둘이 곱한 거,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게 바로 뭐냐? 웨이트라라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몸무게가 되고요. 그냥 우리가 무게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나 무게는 중력 힘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몸무게는 지구가 여러분한테 그만큼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체도 이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로 들어온 거야. 그럼 물은 못 오게 막는 거야. 이렇게 딱 막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부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 물체의 무게야. 이 물체의 무게 그래야 되지만, 뭐 그 물체에 작용한 중력 그래도 좋습니다. 이 두 개가 딱 비기면 물에 가만히 떠 있어.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자, 그거예요. 자, 그런데 저 밑에 좀 자세하게 하니까 보자. 그런데 이 원인이, 부력이 생긴 원인이 뭐냐? 물체 윗면과 아랫면에 작용한 압력의 차이야. 공기에서는 그 차이가 너무 작아서 무게 잴 때는 공기 부력 무시한다. 공기에서 부력은 사실 너무 작으니까 흔히 무시를 하는데, 물에서는 차이가 커서 나무 같은 경우는 뜨는데 한번 봐봐.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다 물이 있다고 생각해봐. 자, 물이 있고, 여기 물 속에 어떤 물체가 하나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물 속에 좀 얕은 데는 누루님이 압력이 좀 약합니다, 이게. 근데 깊은 데는 압력이 좀 세. 왜냐면, 벌써 이만큼의 물이, 위에 물이 많지. 이만큼이 확 누르니까 압력이 세고, 여기는 물이 조금밖에 없죠. 그래서 압력이 약해요. 바로 이 압력의 차이 때문에 항상, 깊은 데서 밀어올린 힘이 여기서 누른 힘보다 세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요것만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요 물체 봐라. 자, 물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물체야. 이 물체는 여기서 이렇게
확 압력, 위에는 압력이 작으니까 이 차이 때문에 그 차이만큼의 힘으로 위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력이죠. 그래서 물체는 뜨게 돼 있는 거야. 다르게 생각하면요. 물이 이 물체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반발하는 거야, 이게. 공기에도 마찬가지야. 공기에도 똑같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고 있잖아. 여기 또 물체가 하나 있으면 사실은 여기도 공기가 누르고요. 여기도 공기가 누르는데 이게 사실은 차이가 있어. 그래갖고 부력을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차이가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너무너무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우리가 거의 무시할 정도인데 수소 풍선 같은 거나 또 헬륨 풍선 있죠. 헬륨 가스 넣은 거. 얘들은 너무너무 가벼운 놈들이야. 그래서 이놈이 들어있는 놈은 이 작은 부력에도 못 이겨가지고 이 부력이 더 커갖고 걔들은 공중을 뚫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 같은 데는 이 물 같은 게 밀도가 꽤 높다. 니네 물 한 양독이 넣고 딱 들어봐. 묵직하잖니, 그지? 그래서 물에서는 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부력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자, 근데 방향은 뭐냐? 당연히 중력과 반대 방향이죠.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면, 여기 뭐 수소풍선도 위로 올라가자니, 중력이 작용하는 거 반대쪽으로 들어올리는 거야. 신으로 못 오게 막는 거야. 지구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막 잡아 당기는데, 이 물이나, 기체 같은 게 있으면요, 공기가 그 못 가게 자꾸 딴지 거는 거죠. 못 가게. 방향 중력과 반대야. 자, 그리고 크기는 얼마냐? 자, 물 같은 경우, 잠긴 부피와 같은 양의 물의 무게. 자, 쉬운 예로 한번 생각해보자. 쉽게 생각해봐. 이거 봐. 지금 여기도 물들이 살고 있었어. 사이좋게 살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 들어와갖고, 이만큼 들어와갖고, 여기 멈췄다고 생각하자. 자, 이 물질 A가. 그러면, 이 자리에 있던 물만큼이, 그 물만큼 이렇게 옆에다 따로 그립시다. 그 크기만큼의 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놈들이 얼떨결에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갔겠죠. 그죠? 눌리니까 아래로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물이 살짝 높아졌겠죠. 그죠? 그러면 이 물의 무게. 그 무게만큼 이놈을 들어 올리는 거야. 에이, 오지 마! 하고 팍 들어 올리는데 그게 있지. 어떤 거냐. 이 밀려나간 물의 무게만큼이야. 그게 바로 부력이 되는 거야. 부력. 밀려나간 물의 만큼 물의 무게하고 똑같은데 어떤 물이냐? 밀려난 물의 무게 그만큼 들어올리는 거야. 조금 밖에 자리를 차지 안 했는데 너무 많이 들으면 쪽팔리잖아 물이. 그다음에 또 이 정도 차지했는데 온 물이 다 합쳐하고 힘을 합치면 쪽팔리죠. 그 밀려난 놈만 자기하고 이해관계에서 자기가 밀려났으니까 밀려난 놈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겠냐. 주변에 다른 물들은 신경도 안 써. 근데 밀려난 물에 이만큼의 힘으로 들어올리는 거야 얘를. 자, 그래서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나 조금 전에 아까 이건 설명을 했고요. 공기의 잠긴 부피와 같은 양의 공기의 무게. 공기 중에서는 똑같겠죠. 물 대신 공기를 생각하면. 근데 이건 너무 작아서 우리가 무시할 정도지만 수소나 이런 헬륨 들어간 풍선은요. 그 부력보다도 더 가볍게 되면 위로 뜰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부력이 무게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물체는 위로 떠올라. 그래서 헬륨 풍선이나 잠수함도 무게를 좀 가볍게 하면 부력보다 가볍게 하면 위로 떠오르죠. 물고기도 불에 속에 공기를 많이 넣게 되면은 가벼워서 뜬단 말이야. 그다음 부력하고 무게가 똑같으면 물체는 그 자리에 떠 있어. 그 자리에 멈춰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물에 떠 있는 나무 토막 같은 거. 그럼 여기 봐라. 자, 여기 나무 토막이 물에 하나 떠 있어. 그러면 이게 나무 토막의 무게 중력이라 그러자. 얘하고 얘가 들어올린 지금 여기 잠긴 만큼의 물의 무게겠죠? 이게 바로 부력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퀄 똑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 물속으로 상당히 들어왔는데 얘가 중력이고 그 다음에 이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 부력이 있겠죠, 물. 근데 그 부력이 이렇게 돼. 중력이 더 무거워.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놈이야. 부력으로 들어봤자 이거보다 더 크잖아. 그럼 얘보다 훨씬 크게 되면 얘는 가라앉아. 그래갖고 밑바닥에 딱 부딪혀버리겠죠. 이렇게. 더 이상은 못 가. 그러기 막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또 이런 거. 자, 내가 억지로 손으로 눌러가지고 여기에 뭘 이렇게 집어넣어놨어. 그러다 손을 탁 치웠어. 자, 그랬을 때 봅시다. 요 놈의 중력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 무게가. 무게라 합시다. 무게. 또는 중력. 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 부력이 한 이 정도야. 부력이 더 크다고 그래보자. 그런 경우는 얘가 위로 쑥 떠오르죠. 그죠? 떠올라. 슉! 그래갖고 여기까지 떠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균형을 찾겠죠. 이제 부력이 작아질 테니까. 나오면은, 그 밀려난 물의 양이 적으니까 부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위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무게가 부력보다 크면은 가라앉는 거야. 보통 풍선 같은 거는 풍선 속에 공기는 주변 공기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부력하고 비슷할지 모르는데 풍선 자체가 고무로 만들어져 있죠. 그 고무의 무게 때문에 보통 풍선은 후 부른 다음에 놓으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죠. 그 고무 무게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 물에 잠기는 경우 어떤 물체가 물에 잠겨서 바닥에 깔아앉은 거. 잠수함이나 물고기 같은 것도요. 잠수함에다 물을 많이 채워주게 돼 무거워지니까 쑥 해서 가라앉는다. 물고기도 마찬가지. 그래갖고 부력하고 그 무게하고 균형을 보는 거야. 그래서 무게하고 부력이 똑같으면 가만히 있고요. 무게가 더 세면은 밑으로 가라앉고 무게가 더 약하면은 부력 때문에 위로 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의 부력을 쉽게 재는 법은 뭐냐. 공기 중에서 무게를 재봤어. 그랬더니 이게 뭐 30N였다. 근데 물 속에서 무게를 재봤더니 20N이야. 그러면 30에 20 빼면 되겠죠. 이게 10N이 바로 뭐야? 물이 이 물체에 작용한 부력이 되겠죠.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부력은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무겁다 그래도 부피가 같으면 같은 부력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 지금 하나는 좀 무거운 놈 A가 있고 이건 상대적으로 가벼운 B가 있습니다. B. 자 그래도 이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가 위로 들어올리는 부력은 둘이 똑같은 거야. 부력. 들어올리는 부력은 똑같다. 부력. 왜냐하면 요 A나 B 때문에 밀려간 물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밀려나간 물의 양이 똑같죠. 그래서 부피가 같으면은 부력은 똑같아. 근데 얘는 이제 질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균형을 이룬 다음에는 그 자리 가만히 있겠지만 얘는 질량이 크면은 이쪽으로 무겁죠. 그죠? 이리 확 당기는 무게가 있겠죠. 그죠? 무게가. 그래갖고 얘는 어떻게 돼? 결국은 밑바닥에 가라앉아 버리겠죠. 얘는. 더 무거우니까 밑바닥에 가라앉아. 그렇지만 얘나 잠겼을 때는 둘이 부력은 똑같이 받은 거야. 근데 얘는 부력하고 중력. 즉 자신의 무게가 같으니까 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얘는 무게 즉 중력이죠. 중력. 이 물체 작용한 중력. 그게 더 크니까 얘는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서 밑바닥에 닿는다. 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만 부력은 똑같이 받았어. 그죠?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이 크다고 부력을 많이 받고 물체의 질량이 작다고 부력 적게 받고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물체의 질량하고 관계없다. 그 얘기야. 요 부피하고 관계 있어. 부피하고. 자, 그다음 부피가 크면 당연히 부력을 많이 받는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조그만 거 요 놈하고 큰 놈하고는요. 당연히 이 큰 놈이 부력을 많이 받습니다. 부력을 훨씬 많이 받고 요 부력을 조금 받는다. 부력. 이것도 부력. 그죠? 물이 띄우는 힘이 이 큰 놈 때문에 밀려간 물이 많을 거 아니야. 밀려나간 놈이 많지, 그지? 그 놈의 무게만큼 들어올리니까. 얘는 밀려나간 물이 조금밖에 없겠죠. 그 물의 무게는 작겠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들어올리니까 부력이 작고 부력이 크죠. 그래서 부피가 크면 부력을 많이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잘했냐 해가지고, 자, 문제를 간단히 한번 쫙 살펴보고 한번 끝내봅시다. 자. 경사면에 정지해 있는 나무토막에 작용한 마찰력의 방향을 해갖고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지금 나무토막이 이렇게 있잖아. 자,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해고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개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찰력 어디로 작용하냐 물어보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걸 골라줘야 돼요. 그죠? 이게 마찰력 방향입니다. 이 마찰력이 없으면 이 빗변을 따라가고 나무토막이 어떻게 돼? 슬라이딩. 이쪽으로 운동하겠죠? 이쪽으로 운동. 미끄러진단 말이야. 이게 쉬운 일 미끄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안 미끄러지고 여기 지금 멈춰 있어. 경사면에 정지해 있다는 건 마찰력이 운동방향의 반대쪽으로 작용한 거야. 여기 마찰력의 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자, 300N짜리 물체가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무게가 300이야. 300N. 수평방향으로 우리가 70N 힘으로 잡아 당겼어. 근데 꿈쩍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한 마찰력은 얼마? 그렇죠. 마찰력은 반대쪽으로 작용하는데 얘하고 똑같겠죠. 바로 70N입니다. 마찰력은 얼마? 그렇죠. 70N. 당긴 힘하고 똑같아. 방향은 어때? 당긴 힘의 반대. 당긴 힘의 반대 방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지금 이쪽으로 작용한다. 이게 바로 마찰력 방향이에요. 그죠? 화살표는 이렇게 해주는데 실제 이제 여기서 작용하겠죠. 화살표는 이렇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매끄러운 유리면 위에 나무 토막을 세우거나 눕힌 경우 언제 마찰력이 더 큰가요? 그랬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같은 나무 토막이면 어때? 똑같다. 그죠? 똑같다. 변화 없다 그랬죠? 똑같다. 세우나 눕히나. 즉, 접촉 면적에 관계없어. 똑같은 나무 토막으로 했을 때 똑같다. 이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면에 나무 토막 한 개를 눕혔을 때 마찰력이 10N이었다. 자, 하나를 이렇게 눕혔습니다. 이렇게. 유리면이 이렇게 있는데 눕혔어. 그때 이제 땡기니까 마찰력이 10N이야. 10N일 때 이제 뭐 끌려앉아 어쩐지. 어쨌든 마찰력이 10N이다. 그 위에 같은 무게 나무 토막 세 개를 더 쌓았어. 자, 하나. 그죠? 이렇게 하나 더 쌓고 또 하나 더 쌓고 세 개를 더 쌓았다 그러니까 전부 몇 개 된 거야? 나무 토막이. 하나 더 올라가니까 전부 네 개 된 거죠. 그죠? 나무 토막. 네 개 그렸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나무 토막이 전부 네 개 된 거야. 세 개를 더 쌓았으니까. 그럼 전부 네 개가 됐으니까 마찰력은 네 배가 되겠죠? 그래서 10N 곱하기 4에서 40N. 무게하고 서로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은 40N이 된다. 자, 빙하를 바다에 떠있게 만든 힘 뭐냐. 자, 바다에 있으면 빙하가 빙산이 이렇게 떠있죠? 빙하는, 약 한 10% 정도 나오나? 한 9분의 1 정도. 나머지 90% 정도 물에 잠겨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때 붕 뜨게 만들었지. 이게 바로 뭐야? 부력이 되겠죠, 부력. 여기 밑에 큰 부피가 잠겨있기 때문에 푹 들어올리는 거야. 자, 물 속에서 물체를 들기가 굉장히 쉬워졌어. 이유가 뭐냐? 그렇죠. 부력 때문이죠, 부력. 자, 부력 때문이다. 부력 때문에 물체를 확 들어 올려주니까 뜨기가, 그죠? 우리가 들기가 쉽죠, 그죠? 못 들어오게 물이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 올리니까 좋다, 그러면서 휙 같이 들어 올려주는 거야. 부력 때문이다. 자, 무게가 600N 사람이 잠수를 한 채 무게를 쟀더니요. 400N 됐다. 이 사람 부력은 얼마? 그렇죠. 무게가 600이었는데 400밖에 안 나갔죠? 그럼 200만큼 차이가 난 거예요. 이 200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바로 물이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렇죠? 부력은 얼마? 그렇죠. 200이 된다. 완전 공짜 문제지,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과 크기를 가진 물체 입술을 물에 담구었더니 A는 수면에 달랑말랑 모두 잠겼고. 자, 물이 이렇게 있으면 A는 지금 여기야. 수면에 달랑말랑 여기 있어. 그 다음 B는 물에 중간 깊이 잠겨 떠 있어. B는 중간 깊이 있고. C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 C는 바닥에 딱 가라앉아 있어. 근데 크기와 모양이 똑같으니까 부피가 똑같은 거야, 지금. 부피가 똑같아. 그럼 세 물체 작용한 부력을 크기대로 순서대로 써보세요. 그런데 부피가 같으니까 다 물에 잠겼으니까 밀려나간 물의 양이 같겠죠. 그래서 부력은 세 개 다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주 깊은 바다에서 거기는 물의 밀도가 사실 틀려지니까 달라지지만 그냥 시험에 나온 요 정도에서는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왜? 부피가 같으니까. 부피 같다. 그러면 밀려나간 물을, 그죠? 물의 양이 어때? 같겠죠? 같다. 그러니까 물의 무게도 같죠? 무게도 같다. 물의 무게, 밀려난 물의 무게가 뭐라 그랬어? 이거 바로 부력이라 그랬지? 그래서 부력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부력 같다. 그래서 부피가 같기 때문에 부력은 다 똑같아. 트릭 문제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게 똑같습니다. 자, 잠수함이 더 깊이 내려가고 싶다면 공기 조절 탱크에 물을 채워야 할까? 공기를 채워야 할까? 자, 무겁게 만들어야 되겠죠? 무겁게. 그래서 중력을 크게 해가지고 부력보다 중력을 크게 만들어야지 밑으로 깔아앉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물을 채워야죠. 그렇죠? 공기 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채워라. 물 채움. 물 채움. 답은 물이 되겠죠? 자, 다음 중 옳은 건 모두 골라라. 잠수함을 떠오르게 하려면 물을 채운다. 아니죠. 공기를 채워야 됩니다. 공기. 그 땡크에다 공기를 채우면 가벼워져서 위로 떠오르는 거야. 이건 틀렸어. 잠수함에 작용한 부력은 항상 같다. 이건 맞다. 사실은 깊이에 따라서 밀도, 물의 밀도 변화가 있으니까 부력이 차이가 있어. 근데 이거는 무시하자 이거야.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는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험에 나올 정도는 잠수함의 부력은 항상 같다. 이렇게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 똑같은 잠수함이니까 잠수함의 뭐야? 부피가 같다. 부피가 같다. 그죠? 그러니까 밀려난 물의 무게가 똑같다. 사실은 깊은 바다에 있는 물이 더 무거워. 그래서 똑같은 부피라도 그게 더 무겁거든. 거기서 부피가 부력이 더 크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학교 시험에서는 그거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부력은 같다 이렇게 하면 돼. 그다음 잠수함에 작용한 중력은 항상 같다. 아니죠. 왜냐? 잠수함에 물을 채우냐 아니면 공기를 채우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물을 채웠으면 좀 무거워졌고 무거워졌던 건 중력이 커진 거죠. 중력 커짐.
근데 공기를 채우면 중력이 상대적으로 아까보다 작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물을 채우냐 공기를 채우냐에 따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을 해도 물을 무지 많이 마셔서 생수 한 10병 마셨으면 무거워졌겠죠. 중력이 커진 거야. 그런데 지금 물이 하나도 없고 공기만 마셨다 그러면 중력은 작아지겠죠. 바로 그 얘기야 지금. 중력은 항상 일자가 다 틀렸어. 물을 채우냐 공기를 채우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야. 그래서 옳은 것은 일단 두 번째 거. 또 잠수함의 무게를 늘리면 무겁게 하면 가라앉을 것이다.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물을 채워서 무게를 늘리면 부력보다 커지니까 부욱 가라앉는 거야. 자, 11번 보자. 물체에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같은 크기 모양인 B는 물에 반쯤 떠 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자, B는요, 물에 반쯤 떠 있고요. A는 가라앉아 있어, 지금. 이렇게. 자, 옳은 것 모두 고르면, 옳은 것 고르면이구나, 모두가 아니고. A보다 B가 부력이 더 크다. 자, A가 부력이 커, B가 부력이 커. A가 더 크죠, 부력이. B는 부력이 작다. 왜냐면, B가 밀어낸 물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A는 이만큼의 물을 몰아냈죠. 그죠? 그러니까 밀려나간 물이 A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물의 무게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게 부력이 더 크다 얘가. 부력은 A에서 더 커. A보다 B가 부력이 더 크다. 틀렸어. A가 더 큰 거야. A는 부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물 속에 있는 거는 밀고 들어갔으면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았지만 쉽게 워낙 무거워서 여기까지 깔아앉아 있는 거야. 부력 작용했어. B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은 다르다. 지금 얘가 가만히 떠 있는 거냐. 부력 요만큼이면 얘 중력도 요만큼이었죠. 둘이 똑같기 때문에 가만히 떠 있는 거야, 지금. 다르다가 아니고 같다 이렇게 됩니다. 같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 자, B에서는 부력이 중력보다 크다 그랬어. 자, B에서 부력과 중력이 어떻게 돼? 서로 크다 아니죠, 이거는. 그죠? 서로 같다. 이것도 같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 그죠? 자, 질량은 A가 B보다 더 크다. 자, 누가 질량이 크냐면 똑같은 크기지만 요 질량이 얘보다 큰 거야. 얘는 질량이 작으니까 무게가 작게 나가죠? 무게 작다. 얘는 질량이 크니까 무게 크죠? 자, 무게가 크니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야. 얘 무게가 커가지고 크게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놈의 중력. 즉, 이놈의 무게가 되는 거야. mg. m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력보다, 요거 부력. 자, 부력보다 중력이 어때? 지금 더 크지? 크니까 잠수함 깔아앉듯이 밑바닥에 딱 깔아앉아 있는 거야. 근데 요 놈은 무게가 작죠? 부력하고 무게가 똑같다고 딱 떠 있는 거야. 이건 질량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무게입니다, 무게. 그걸 우리가 흔히 이걸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 중력과 속도를 곱한 거. 그래비티, 중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게가 크다 했을 때는 질량이 큰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질량이 더 크죠. 질량은 A가 B보다 더 크다. 이게 맞는 말이네. 그죠? A가 질량이 크니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 무거워가지고 부력을 이기고 가라앉아 있는 거죠. 좋아. 여기까지 여러분은 지금 부력과 마찰력을 나랑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부력과 마찰력 이거 잘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올 때 알딸딸하게 물어봐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정확한 개념을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수고했어요. 자, 안녕히 계세요.